안녕하십니까. 유엔 미래 포럼의 박영숙입니다. 박영숙의 미래 TV. 오늘은 AI 종합지 AI넷에 제가 운영하는 신문입니다. 신문에 이런 기사를 올렸어요. 저희가 아마존이라는 회사, 그죠? 뭐 1, 2위 하는 이 회사의 이름이 정말 아마존 강에서 온 것일까? 나이키라는 말은 그죠? 어디서? 그리스 신화에서 온거 맞나? 과일, 애플, 그죠? 왜 과일 이름을 했을까? 구글은 무슨 뜻인가? 뭐 이런 거. 이처럼 이름 짓는데 회사 이름에 유명한 회사, 최대 기업들의 이름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숨겨진 놀라운 이야기 9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존,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자연의 힘을 상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회사가, 내 회사가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회사, 가장 큰 힘이 센 회사이고 싶어요, 누구든지. 그래서 아마존은 그 세계에서 가장 크고 강력한 강의 이름인 아마존 강에서 유래했습니다. 끊임없이 흐르는 강처럼 아마존은 방대한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해서 전 세계 소비자들에게 끊임없이 성장하는 기업을 강조하고 싶었습니다. 나이키, 승리의 여신입니다. 그리스 신화에 등장하는 승리의 여신, 니케가 나이키 된 겁니다. 따온 이름입니다. 스포츠 용품 기업으로, 그죠? 유명하죠. 애플은 사과. 사과의 뜻은 원래 창의성과 혁신의 상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애플 컴퓨터가 애플이라는 독창성과 창의성, 이런 거를 위해서 애플을 회사 이름으로 썼어요. 구글. 이 구글은 거글이라는 이 수학 용어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구글은 수학 용어인 구골에서 유래했는데, 구글은 1 뒤에 0이 100개가 붙으면 그죠? 엄청나게 큰 수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큰 회사가 되자. 구글이 정보 검색 시장을 지배하면서 무한한 가능성을 추구하고 엄청나게 큰 기업을 나타내기 위해서 구글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코카콜라는 특별한 성분을 강조합니다. 코카콜라는 특별한 성분을 함유한 콜라라라는 의미를 담고 있고요. 탄산음료 시장을 개척한 이런 브랜드가 되었죠. 그래서 콜라라에서 온게 코카콜라입니다. 페이스북은 마크 저커버그가 이 하버드 대학교에 다니면서 대학 생활의 한 장면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페이스북은 하버드 대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던 주소록에서 유래했습니다. 하버드 대학생이 되면은 주소록에 자기 사진도 올리고 자기가 누군지 뭐 이런 걸 올려요. 거기 들어가서 아름다운 여자 얼굴을 찾다가 페이스북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사람들 간의 연결을 중시하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죠? 얼굴, 페이스북, 페이스, 북이죠. 얼굴을 많이 담아놓은 책 또는 뭐, 모음집, 이런 뜻이에요. 삼성은 별세 개, LG는 럭키와 금성의 합성어고, 현대는 시대의 뜻, 현대라는 단어에서 유래했습니다. 그죠? 시대에서 앞서가고. 그 외에도, 스타벅스 같은 게 있어요. 스타벅스는 소설, 모비딕의 등장인물인 스타벅이라는 이름에서 따왔습니다. 롯데는 괴테의 소설, 젊은 베르테르의 슬픔의 여주인공인 샤롯데입니다. 거기서 따왔고요. 알리바바는 알리바바와 40인의 도둑의 동화에서 이름을 따왔습니다. 세븐일레븐은 원래 오전 7시부터 저녁 11시까지 영업한다라는 뜻으로 세븐일레븐. 폭스바겐은 독일어로 국민의 차라는 뜻입니다. 폭스는 여러 사람들이고 바겐은 차라는 뜻이에요. 그죠? 이처럼 회사의 이름에 여러 가지가 다 담겨 있어요. 여기 이게 재밌어요. 보면은 아마존 해야 되는데 아마조프라고 해서 요런 상표를 또 쓰고 있습니다. 아마존 따라가려고, 그죠? 이베이 대신에 이바이 이렇게 쓰고, 스타벅스 대신에 스타벡스를 쓰고, 아디다스 대신에 아디도스, 이렇게 해서 모조품을 만들어낸 회사들도 많이 인기를 끌고 있어요. 이렇게 상징적인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캐딜락 같은 것은 정말 부자,
부자가 되기 위해서는 그죠? 캐딜락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데, 이 캐딜락 뜻은 이제 햄버거의 캐딜락 하면 햄버거에서 1등 하는, 뭐, 그 어디에 캐딜락 하면은 뭐에 1등 하는 거로, 알려져 있습니다. 나이키, 아까 이야기했죠? 나이키는 신화에서 온 것으로 되어 있고요. 구글은 아까 구글에서 온 겁니다. 수학이고요. 피자헛은 어디에서 왔느냐? 피자헛은 1950년대 미국의 그저 이국적인 메뉴 아이템인데, 캔자스 대학교에 위치한 캠퍼스에 형제인 프랭크와 댄 카니는 어머니로부터 600달러를 빌려가지고 피자헛을 시작을 했습니다. 기억하기 쉬운 브랜드 이름으로 두 가지 사실에, 첫 번째는 작은 벽돌 건물이 오두막과 비슷했습니다. 둘째는 좁은 간판에 아홉 글자만 들어갈 수가 있어서 피자헛은 현재 얌,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무튼 피자헛 이런 것도 나왔고, 애플은 아까 상징, 그죠? 창의성의 상징이다. 이렇게 이야기했고, 스타벅스는 카운터에 카라멜 라떼를 주문하세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배경 스토리는 해양과 관련 있습니다. 험은 멜빌 고전 소설 모비딕의 작가 얘기했죠. 모비딕에서 스타벅이라는 주인공이 있었어요. 그걸 따라서 쓴 겁니다. 아마존은 아마존 강을, 페이스북은 그저 페이스 얼굴, 응? 얼굴을 쭉, 버드와이저 한번 볼게요. 버드와이저는 프라하 아테네 또는 로마에 버드와이저를 주문한 많은 맥주 애호가가 진짜 버드와이저라고 주장하는데요. 체코 공화국의 아름다운 도시에 있는 양조장에서 제조가 되는데,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 통치, 아무튼 부데 요비츠라는 독일어가 버드와이저의 체코어로 버드와이스, 여기서 따온 것입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이 성공한 회사들의 이름은 어디에서 엄청나게 큰 거, 엄청나게 인기 있는 거, 거대한 힘, 뭐 이런 뜻을 가진 것으로 많이 지어져 있고요. 신화에서, 그죠? 그리스 신화에서 니케를 나이키, 이 영어로 읽으면은 니케가 나이키거든요. 이렇게 변한 거, 뭐 등등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이처럼 앞으로 여러분들이 회사를 지을 때 이름을 거대하게 지어야 돼. 이렇게 지으면 소 적은 거고, 달지고, 좋은 이름이 아니죠. 크고, 양지, 뭐, 이렇게 거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해야 되죠.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름을 지을 때는 거대한, 큰, 파워풀한, 이런 뜻을 가진 큰 단어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박영숙의 미래TV 여기까지. 구독, 좋아요, 뿅뿅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